한국은 극비리의 초강력 잠수함을 숨긴 나라이다. 얼마 전 밀리터리 관련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글이 많은 외국인들에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글을 게시한 사람은 전직 미공군 장교 출신의 군사 전문가로서 한국의 잠수함 전력과 그 외에 발표된 계획들을 토대로 게시글을 작성했으며 해당 글을 본 많은 외국인들이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잠수함 함대를 구축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강국이다. 한반도는 미국의 충실한 친구이자 동맹국이며 그들의 잠수함 제조 능력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레벨을 갖추고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밝혀진 한국 해군에서 운용 중이거나 건조 계획 중인 22척의 잠수함은 3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해역의 많은 곳에 배치되어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하게 K-POP이나 K-드라마, K-푸드 등 소프트 파워만 전부인 나라가 아닌 군사력 부분에서도 세계의 최정상급의 나라로 군림하고 있는 중이며 국토 면적으로 비례해 봤을 때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처럼 전직 미공군 장교 출신의 군사 전문가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고 특히 잠수함 부분에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잠수함은 현대전에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현대전의 최종 병기 중 하나라고 불리는 전함입니다. 지구는 70%가 바다로 덮여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바다는 그만큼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쟁에서 해양전에 대한 선점은 전쟁 시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바다전에서 잠수함은 필수적입니다. 잠수함은 현대전과 미래전에 꼭 필요한 선박으로서 자체적으로 잠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함선입니다. 하지만 이런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하면서 많은 기술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전에 왜 잠수함이 꼭 필요한 걸까요? 잠수함은 중요하면서도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탐색 및 정찰을 수행함으로써 적의 모든 상황을 확인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수상전의 전투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지상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기동성과 적이 탐지 못하는 은폐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적의 감시를 피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알 수 없는 곳에서 타격을 줄 수 있는 전투자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잠수함을 만드는 방법 역시 많이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에 완제품을 구매하기에는 꽤나 큰 비용을 지불해야 돼서 정말 부유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손쉽게 살 수 없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은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된 2011년부터 이미 잠수함을 자체적으로 만들 기술을 개발했으며 그때 당시에 이미 대우조선의 양은 인도네시아 해군으로부터 1,400톤 급의 잠수함 3척을 수주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업 규모는 약 11억 달러이며 하나로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었죠. 그리고 그 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잠수함은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경계대상 1호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비록 한국 잠수함의 동력은 핵이 아닌 디젤로 운용되고 있지만 조용하면서 강력하며 신뢰성이 높은 기술력으로 인해서 수많은 글로벌 방산업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중인데요. 특별한 기술 없이 맨땅으로 시작해서 정비기술 및 다양한 노하우를 꾸준히 익힌 후 발전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온 한국의 잠수함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처음 개발되어 운용되었던 장보고급 잠수함이 있는데요. 장보고급 잠수함은 한국 함대 중에서 제일 오래되었고 제일 작은 하위급이지만 2020년을 넘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상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3년 취역한 장보함은 한국에서 총 9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길이 56m, 폭 6.2m의 크기이며 잠수할 때 최대 21.5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약 50일 동안 수중에서 잠길 수 있으며 주 무기체계는 어뢰 발사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손원 1급 잠수함인데요. 손원 1급 잠수함은 한국 함대에서 두 번째로 새로운 잠수함으로서 장보고급 잠수함의 부족한 부분을 상당 부분 개선한 형태로 제작되었는데요. 해당 함대는 AIP 기술을 가진 하이브리드 디젤, 전기, 연료전지 잠수함으로 길이 65m, 폭 6.3m이며 최대 20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장보고급과 마찬가지로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50일 동안 물에 잠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무기체계는 어뢰와 대함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8월에 제작된 현재 한국 해군의 최신형이자
최대급의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있습니다. 최신형의 잠수함답게 이전의 잠수함과는 완전히 레벨이 다른 높은 능력을 자랑하는데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는 국산 디젤 전동공격 잠수함입니다. 한국 자체적으로 제작한 납축전지와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해 공기 독립추진 시스템을 갖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최대 속도가 약 20km이며 순항거리는 만 마일의 이전 잠수함과는 차원이 다른 기동성을 자랑하며 선체 길이 83.5m 혹은 9.6m로 큰 규모이며 533mm 어뢰 6개와 현무 4-4 SLBM 발사를 위한 한국형 수직 발사 시스템 6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현재 한국의 방위산업은 잠수함만 봐도 전혀 밀리지 않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많은 해외 언론에서는 이런 최신 기술을 만들 수 있는 한국이 핵이나 핵잠수함을 개발할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미 한국은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중이거나 이미 개발은 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것뿐이라고 하면서 세계는 한국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의 해군 뉴스 기자 서트는 한국은 이미 토종 원자로에 대한 작업을 시작할 계획을 보도했다. 그러나 관측통들은 한국 해군의 핵잠수함 프로그램과의 연관성을 빠르게 밝혀왔고 한국이 핵잠수함 건조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그러한 이유는 바로 한국의 기술력 때문인데 이미 공개된 한국의 잠수함 건조 산업과 원자력 산업을 보면 충분히 핵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한국 잠수함 건조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한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 원자력 산업 기술은 해외에서도 아주 높게 평가를 받는 중이며 그로 인해 지속적인 해외의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 잠수함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오버된 헤드라인 기사는 맞지만 그래도 이 기사는 대한민국의 잠수함 기술에 대한 좋은 정보이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한국은 새로운 잠수함을 위해 SLBM을 개발한 것인가? 그들이 핵무기를 만들 계획이 아니라면 소수의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군. 그들은 이미 은밀하게 핵을 가지고 있을 거야. 다만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이 드네. 그들은 이미 재래식 잠수함에 SLBM을 시험했지. 그리고 한국이 계획한 핵추진 잠수함은 더 강력한 SLBM도 배치할 것 같아. 한국 국방부 관리들은 대중의 지지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을 때 여기저기 언론의 정보를 흘리는 민감하고 비밀스러운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을 거야. 한국은 이미 4천 개의 핵무기를 상당히 빨리 만들 수 있는 충분한 플루토늄 연료봉을 가지고 있지. 그들은 완전한 핵 보유를 결정했을 때 배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이러한 플랫폼을 모두 구축하고 있는 것 같아. 항공모함 추진 실패에 대한 대비책으로 봐도 되겠군. 아니야. 저 잠수함들은 핵무기용이 아닌 VLS 튜브를 가진 유일한 디젤 잠수함이야. 한국은 최근 디젤 잠수함을 가장 잘 건조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고 대부분의 목록에는 가장 유능한 디젤 잠수함의 상위 3위 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사업을 5년 뒤로 연기해서 나머지 함대가 완성되면 그들은 세계 바다의 중요한 위치에 있을 거야. 사람들은 소음, 속도, 깊이와 같은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잠수함이 가장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지? 아무도 진짜 성능을 확실히 알지 못해. 그것은 대부분 분석가들이 교육적으로 추측한 것이기도 하고 기밀사항이 많은 것도 있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동남아 국가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나라가 지금은 세계 최고의 기술로 잠수함을 자체적으로 만들다니. 지구 어디를 둘러봐도 한국 같은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 그 말에 나도 아주 공감해. 마치 공상과학 장르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기분이야. 폐허밖에 남지 않은 땅에서 경제, 미디어, 산업 이런 모든 분야들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이제 밀리터리 부분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니. 한국과 한국인은 정말 미스터리한 것 같아.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